다른 신부를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무장되어서 악한 영의 공격에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전부터 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청순한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간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둘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바탕으로 쓰여진 일종의 가곡시입니다. 두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서로 교창을 함으로 일종의 오페라의 구조로서 공연 연극용 가극시로서 솔로몬이 1,005개의 시를 쓴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연인 간의 뜨거운 에로티시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여자의 가슴의 이야기를 막 꺼내놓는가 하면 뭐 둘러 가자, 무슨 방으로 가자, 침실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선시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남녀 상렬지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남녀가 서로 기쁠 열자, 뜨거울 열자에 지, 어조사 지자에 사는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고려시대에 지은 노래들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표현이 사실적이어서 나라의 국시와 유교적 안목으로 봤을 때 못마땅하다. 그래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정도다. 이렇게 비하하기 위하여 고려 소교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보다는 고려시대가 훨씬 더 자유스럽다고 그래요. 남녀가 더 평등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조선시대에 너무 남녀의 차이와 상반의 차이가 나눠졌지만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은 시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운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녀 상렬지사에 속한 대표적인 것이 청산별곡, 그 다음에 서경별곡, 가시리 뭐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청산별곡 하면 우리가 떠오른 게 있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난 날로는 어띠샬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얄리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예, 우리가 국어 시간에 아마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 운율이 얼마나 이렇게 가는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가시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리라는 것도 참 운율이 참 있어 보이고요. 청산별곡, 청산별곡은 정말 그 유유자적하는 그 인생의 인간의 그러니까 모든 관직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서 샤러리 샤러리랐다 청산의 사려리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려리랐다 얄리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니러 울어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게 운율이 있어요. 그 느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운율과 반복을 통한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운율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냥 남녀 상렬지사로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고려 시대의
고려 시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삶의 그것들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잘못 보게 되면 남녀의 뜨거운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가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가서는 대충 읽고 그냥 에이 이런 걸뭐 써놨어 이렇게 넘어가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난 2주 동안 이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 아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건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연애 삼류 소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천국으로 다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묘사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 이야기다 이렇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의 모티프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고 여기에서는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솔로몬과 호두 모양의 동산이죠. 그 솔로몬 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하늘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곳의 동산에서의 그러니까 보좌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두 여자 남녀의 사랑 이야기고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나 그 하나하나의 그 등장하는 단어와 인물과 식물과 동물과 숫자들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일컬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계시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릴 그 신분적 지위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서는 3단계로 그 신부가 성장하는 과정을 펼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아가서, 노래들 중에 녹에 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는 백합화 같은 신부, 비둘기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백합화에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신부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전투하는 전사 같은 신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서 다른 신부들을 낳고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로서 주님이 바라는 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유언처럼 한 말이 그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신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부가 너희들도 신부가 되라라는 그 신부의 초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바라시는 그이 땅에 남기시고 가시면서 바라시는 우리 성도의 상이 무엇인지를 이 아가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사복음서고 또 다른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신부의 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보좌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군가가 아직 유방이 없는 자기들의 어린 자매가 솔로몬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도와줄까 묻고 스스로 대답할 때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이미 다른 신부를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가서는 유방이 없는 자매를 아가서의 끝나는 시점에 언급하고 있을까요? 제가 유방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 설교를 끝날 때는 좀 괜찮을 건데 여자의 어떤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죄송한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미 솔로몬의 비밀의 동산을 드나들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이미 성벽이며 자신의 유방은 이미 망대와 같다. 이렇게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960에서 950년경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1,005개의 솔로몬의 시들 가운데 노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알려진 노래 줄둥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끝부분 대단의 막을 내리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미 결혼하여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던 술람미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합창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합창 소리는 솔로몬의 그러니까 아니 솔로몬이 아니죠.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저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지 않겠나. 이건 어떻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당거리 어떻게 해석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예, 이 누이라는 것은 아호트라는 건데요. 아호트는 오빠가 얘기하면 누이 동생이고 언니가 얘기하면 여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오빠가 말하는 것으로 알고 누이 동생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원문에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누이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혹은 자매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런데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만일 그녀가 성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으로 높은 망대탑을 그녀 위에 세워줄 것이고 만약 그녀가 성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서 그녀 위를 둘러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누이 동생 여동생은 아직도 덜 성장한 여자인데 솔로몬으로부터 청혼이라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그녀가 성벽이라도 된다면 그녀를 위해서 은으로 망대를 멋지게 달아들어서 솔로몬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솔로몬이 시집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녀가 성문이라 한다면 그 성문을 향기나는 백향목으로 탁 둘러줘가지고 정말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집갈 수 있도록 해줄 텐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이 동생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 누이 동생의 성장이 필요하다. 여자로서 성숙함 필요하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합창처럼 쫙 들려줬어요. 아마 예루살렘의 딸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후가 된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받아서 얘기한 것이 그 다음 구절 8장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는 이미 성벽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직역을 해보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들 탑들 같으니 이미 탑처럼 이렇게 솟아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눈에 보기에 화평을 이룬 여인, 평화를 이룬 여인, 다시 말해서 그의 눈에 보기에 충분한 솔로몬의 아내가 될 만한 합격점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라고 이 여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아가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가서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의 관능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가서를 솔로몬의 에로티시즘 작품 정도로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숙한 신부의 상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가서가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쓰였고 오늘날에 정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부의 상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 보좌 가까이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무엇에 주의하며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 아가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학 작품들은 일종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어떤 긴장의 갈등이랄까? 어떤 거기에서 이 어떤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가서의 이 클라이막스는 뒤에 있잖아요.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중앙에 나오는 이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 아가서는 이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 단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어는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동산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성경을 완전히 개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 뭐 그 남녀의 에로티시즘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런 주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써야 돼요. 이 동산이라는 개념이 설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4장에서 탁 터뜨리게 되고 그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 그 동산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서 딱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그 동산의 주인이, 그 동산의 주인이 술람미언이라고 끝내요. 원래는 솔로몬의 동산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산을 솔로몬의 정원이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만이 드나들 수 있는 잠긴 감추어진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등장해서 처음까지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이 가는 그 장소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면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품들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시간과 장소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겉으로는 이렇게 장소는 여기입니다. 시간은 여기입니다. 그게 말하지 않냐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1장에 보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밭이.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은 잔치집이 나와요. 이것은 포도주의 집, 연회장, 잔치집이 요한복음 2장에 그 결혼식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의 집이 2장에 나오고요. 그 포도주의 집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비 신혼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집,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집에 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레바논의 아바나산과 스닐과 헤르몬산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동산이 드디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복적인 포도원과 동산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이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동산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혼 후에 신랑을 잠시 홀드했다가 신랑을 잃어버려서 떠나버려가지고 신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헤매고 뭐 순찰대 얻어 터져 맞고 옷도 막 빼앗기고 이러다가 나중에 아침 되어서 찾아냈던 그 장소는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랑을 발견한 것도 그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이 아가서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에게 이 동산이란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동산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면 창세기 2장부터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각종 나무들이 나게 하셨는데 한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더라. 그 동산 안에서 네 개의 강줄기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서 그 물이 흐르다라 라는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 그 동산이란 말이 이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동산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봤을 때 간이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간은 뜰이나 정원, 동산을 일컫는 말인데 특별히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이 간이라는 단어, 영어로 garden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로 보면 가난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로 쳐져 있는 보호된 특별한 공간을 일컬어서 동산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동산은 울타리로 쳐져서 누구나 들어다닐 수 없는 비밀의 공간, 감추어진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동산에서 무엇을 그 솔로몬이 하고 있었는가? 표현하자면 솔로몬으로 표현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 여인이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이 남편이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방울이 가득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남자가 밤새도록 무엇을 하다가 밤늦게 이렇게 돌아온 것일까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남자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아가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 사랑하는 자는 그때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향료들이 가득한 그 화원에 들어가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거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백합화는 꺾는 게 아니라고. 백합화 꺾어버리면 안 되죠. 백합화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말하는 건데 백합화를 줍고 있어요. 꺾여진 백합화를 줍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백합화를 줍고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찬찬히 봤더니 딱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꺾어진 백합화를 주워서 가슴에 모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정원에 사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이 또 있는데요. 두 번째 일은 아가서 6장에 나오는데 아가서 6장에
예, 11절과 12절. 그러니까 그 원수를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깃발을 꼽는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이 있은 다음에 이 여자가 한 일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계곡에, 계속이 아니라 계곡에 초목, 새싹을 보기 위하여 포도나무가 이미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호두 모양의 동산, 그 동산의 모양이 호두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혼이 내 고귀한 백성의 술에 들, 복수입니다. 내 고귀한 백성의 술에 들 가운데 내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보낼 고귀한 백성이죠. 아주 고귀한 백성에 보낼 수레들을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솔로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정확히 알고서 영적인 세계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제가 거의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동산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고 꺾어진 백합화를 주워 모으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천국에 가게 되면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 땅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줘요. 스크린을. 그래서 이 땅의 주의 종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천국에서 내다볼 수 있는 스크린을 줘요. 그래서 천국의 그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지위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준비된 어떤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바쁘셔요. 그래서 밤에 그 일을 하다가 그 양떼를 돌보다가 결국에 그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새벽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걸 처리하고 이 땅에 있는 양떼를 그 천국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어떠했느냐.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피 흘림을 받는 장면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꺾어진 백합화를 가슴에 부둬안고 울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를 꺾어 있는 게 아니라고. 원문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원문을. 원문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이 지금 남편이 한가하게 양떼는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꺾고 있는 뭐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한 그거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이 땅에 당신의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같이 우시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의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 그렇게 해서 꺾여진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불수레를 준비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저 백합화, 저 꺾어진 백합화 신부를 데려오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수레, 꼭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 거듯이 똑같은 그 단어예요. 그 단어를 준비해, 그 수레를 준비해서 빨리 저 여인을, 저 순교한 저 여인, 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다가 핍박받다가 눈물 짓는 저 여인 마지막 죽어가는 저 여인을 모셔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뭐 제가 하는 방금 이런 해석은 어떤 주석에도 없지만 천국에 갔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천국의 어떤 특별한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 공간은 지금 지구와 연결된 공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볼 수가 있지만 이 공간이 있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밤이 새도록 일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 정원을 본받아서 이 땅에 만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원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잠근 동산이요. 마귀나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하와는 차단하지 못했고 뱀의 침입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잠겨진 동산이요. 이 안에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샘, 예, 천국에 가면 그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우물이 있고 그 물 안에 샘이 있어서 샘이 퐁퐁 솟아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흐르는 시냇가 되어서 생명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가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동산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는 무엇도 있느냐? 그 천국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각종 나무들이 있습니다. 각종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향기 나는 꽃들이고요. 그 다음에 향료를 만드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읽으면 처음부터 이 어떤 열매를 맺는 과일들에서 석류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다 열매만을 얘기하고 있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향내 나는 그 몰약, 유향, 그 다음에 나도초 수많은 이런 그 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숨겨진 천국에서도 동산이 있지만 이 땅에도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꿀송이도 있다고 그래요. 꿀송이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주도 있고 왜? 포도원이 있으니까. 젖이 있다는 것은 양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간 안에 풍성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기 동산이에요. 이 동산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일시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다 이 동산에서 온 이 원초적인 동산 하늘에 있는 동산의 것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을 보니까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종려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고베라, 나도풀, 번홍아, 샤프란 향내 나는 거예요. 창포계에서 다 향내 나는 겁니다. 유향나무, 유향 나는 거지요. 몰약, 침향, 알로에 이런 향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나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에 그냥 황홀이 들어가는 그런 향내가 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중에 가보세요. 지옥은 썩은 냄새가 나서 수만 번을 제대로 못 쉬어요. 유황하고 썩은 냄새, 시체 타는 냄새라 엄청나기 때문에 역겨워서 천국에 갔다가 지옥 한번 가면은 거의 대부분 오바이트를 합니다. 맨날 며칠을. 지옥을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인데 천국을 완전히 향내나는 것이에요. 과일이 많고 꽃이 많고 향내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것은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천국에 만들어 놓고 당신 혼자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아가서 5장 1절이에요. 아가서는 여러분 집에 가서 1000번을 읽으셔야 돼요. 1000번을.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야기 될 거예요. 나는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니까 매주마다. 자, 아가서 5장 1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내가 이미 들어왔다. 내가 나의 몰약과 내 향조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그 앞구절에서 동남풍과 서북풍과 불어서 이 내가 들어간 이 동산에 예,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받아서 한 얘기예요. 나는 이미 내 동산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몰약과 향조를 이미 거두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두두두두두 몰약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 문고리에. 그것을 만지자 여인도 그 손에서 몰약이 집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분이 몰약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그것으로 예,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표징으로서 이 몰약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예표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시돼 있었던 거죠. 나는 몰약과 향재료를 이미 거두었다. 몰약은 죽음이고 향재료는 부활의 향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 거두었다. 나는 내 꿀송이와 꿀을 먹었다. 거기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셔도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면 먹고 내 상에서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가 버렸네. 예. 그러면서 마지막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 친구들아 너희들도 와서 먹고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와서 마시라. 이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 보좌부터 일어나는 있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초청을 받았지만 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은 잠궈놓은 잠긴 동산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의 동산입니다. 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열쇠를 주어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천국에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특별한 공간이지만 이 땅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4차원 속에 이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친밀하게 알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어떤 경륜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만질 줄 알게 되면 영으로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으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게서 몰약과 유향의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돼요. 거기에서 주님의 심장의 뜨거운 열정이 고베라처럼 그 다음에 빨간색의 아네모네처럼 쏟아져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장소를 한번 들어간 다음부터 이 장소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자기가 일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일하는 공간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7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어느 날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동산의 어떤 공간 안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가서 보아요. 내가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바칠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막 풀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내가 작업해서 만드는 그 공간 안에 어떤 열매들이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고 어떤 열매들이 지금 이미 거두어져 있는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엉뚱해 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을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그 공간인데 이 공간이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표를 보여주려고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도 그러면은 그 술람미 여인처럼 그 공간을 이 땅에서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에 인정해 주는 향기 나는 삶, 열매 맺는 삶, 주님의 심정이 토해되지는 그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딸이나 혹은 술람미의 오빠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 유방은 망대처럼 크게 크다. 이미 성숙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의 대단의 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유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지만 여자 유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유방을 갖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 유방이 나와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신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그냥 이 주일날 그냥 무턱이나 밟고 예배나 드리고 왔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되고 주님의 그 꺾어진 백합화를 보고 우는 그 장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렀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점점 유방이 커지듯이 그 성숙해질 때가 될 때 솔로몬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여자를 칭찬할 때 연애 시대는 유방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유방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4장 5절에 결혼 후에 내 두 유방은 이게 여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결혼 후에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둥이 어린 사람 쌍둥이 두 그 유방을 지키는 말이죠. 아가서 7장에도 나중에 그 여자를 성숙한 그 여자를 칭찬하는 신랑의 말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종려나무의 열매 송이처럼 되었다. 포도 송이 같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만의 그 동산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간에 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일하듯이. 그래서 거기서 일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일터에서 만든 그 산출되어지는 생명의 또 다른 신부들을 처음에는 두 개 했다가 나중에는 종려나무 송이와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 송이로 표현을 하고 종려나무라 성려나무의 알맹이로 표현을 해놔요. 다 의미가 있어. 나중에 또 한 시간씩 설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혀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므로 주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너의 신앙이 성숙해서 결국에 또 다른 많은 신부들을 산출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최종적인 뜻이라고 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낳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지 못한다 한다면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밤늦도록 이슬을 막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꺾어진 백합화를 갖고 부둥켜고 울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그냥 보좌에서 그냥 놀고 있지 날마다 주님께서는 이 분주하게 그 양떼를 그 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만들어서 마차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 신부를 데려와라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놓은 비원을 드나들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집행되는 공간이자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에 일하는 영적인 공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동산이라는 것을 보이는 영역에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알고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은 그 공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요한복음 5장 17절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쉬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말하듯이 우리가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 주님의 같이 일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오후 찬양에 대해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내 사랑이라고 불러요. 같이 일하는 그 일을 같이 동참하는 자들을 내 사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라야 이렇게 나왔어요. 라야라는 말은 나의 친구야 나의 동료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셔요. 그래서 네가 나의 동료가 되어서 오늘도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땅에 너만의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게 될 때 너는 어여쁘고 천국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깃발을 세운 여자처럼 위엄이 있을 때에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계시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백합화 같은 신부도 아직 안 됐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고 죄를 회개해서 당당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여러분만의 주님의 동산을 다시 만들어서 그 동산에서 일터를 만들고 오늘도 누군가를 낳고 산출하며 그것을 양육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에 기록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뿐이에요. 천국의 사실을 전혀 무슨 일이란 사실을 보지 못하면 아가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얘기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가서 8장 14절로 끝나는데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여자가 솔로몬에게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떼를 치고 있으면 그 포도원의 크기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영토의 크기가 됩니다. 나는 그 영토가 하나도 없다. 오늘도 전투하는 신부도 못 돼가지고 얻어 터지고 산다. 천국에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그 열매를 지키는 포도원을 열매를 지키는 자들도 200개가 있다 가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한 만큼의 어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주님의 동산을 얼마나 기경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의 동산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방이 있는 자로 성장을 해야 된다. 낳고 기르려면 젖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에 들어와서 주님이 먹여준 젖과 꿀로 먹고 그래서 너가 그것을 가지고 이 젖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꿀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꿀송이가 더다른 말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온전히 너희들이 취해서 먹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유방을 통해서 젖을 토해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최종적으로 칭찬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구절, 동산에 거주하는 그대여,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너는 영원히 그 하늘에 준비된 그 동산 안에, 나의 가까이 있는 그 미란 동산에 너희는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얘기들을 아는 자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소문나서 결국에 너의 말을 들으러 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경륜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까? 백합화에 떨어지는 그 눈물을 여러분께서 얼마나 오늘도 같이 흘리고 있습니까? 그 분량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들은 여러분 깊숙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주님의 심장과 더불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나의 동산을 만들리라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이 동산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향기 맡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함도 얻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산출하고 양육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녀 간의 에로티시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이 하고 있는 일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가서를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마지막 신부의 상이 무엇인지를 들었사오니 나도 나만의 동산을 개척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